ZV-1은 이미지 센서와 사상면, 위상차, F포인트 등의 요소는 RX100 5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지 알고리즘이나 F 부분,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요소는 RX100 7과 동일하고, 당연히 동영상에 특화된 모델로서 관련한 부분들은 RX100 7도 갖지 못한 발전된 성능들을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F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패스트 하이브리드 AF를 사용하고 있고 315포인트 위상차 AF와 65%의 위상차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X100 5와 같은 사양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리얼타임 트래킹 AF라든가 IAF 동물 검출 이런 트래킹적인 부분들, 인물에 우선한 이런 부분들은 RX100 7과 동일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 기종으로서 한층 발전된 AF 성능을 보여줍니다. 일단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AF 성능을 중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얼굴 인식 기능 우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얼굴 눈 A 우선을 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와이드 세팅에서 FA 상태에서 인물의 우선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인물을 검출해내는 능력, 동물이나 이런 동물, 개나 고양이까지도 이제 검출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우수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지금 화면 아래 굉장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눈을 잡으려고 하는 저조도 부분에 해당이 하는데도 그런 요소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아주 작은 피규어들의 경우도 눈 검출을 하지 못하지만 원거리의 경우에도 얼굴 인식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인물을 위주로 촬영을 할때 사용자가 실제로 AF 측과점을 일일이 옮기지 않고 촬영을 할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소니 카메라, 특히 RX100 시리즈 또 ZV-1과 같은 이 기종 모두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AF에서 얼굴과 눈은 설령 지금 켠 상태가 되겠는데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끄게 되면 다중 상태에서의 이제 검출이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중간 거리와 근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 플렉서블 스팟 M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0.03초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RX100 5가 0.05초 수준이었고 RX100 7이 0.02초 수준이었기 때문에 0.03초 수준의 AF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사전 AF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AF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AF를 변경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얼굴 눈에서 피사체 인식을 사람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동물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왼쪽 눈, 오른쪽 눈 선택까지도 가능하고요. 자동 선택 물론 가능합니다. 얼굴의 눈에 프레임을 표시할 것인가, 동물의 눈도 표시할 것인가, 이러한 기능들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사전의 if, 초점 프레임에 대한 색상이나 AF 영역을 자동으로 지운다거나, 연속 AF 영역을 표시하거나, 위상차 검출 영역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AF 관련한 기능들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적용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영상 촬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ZV-1은, 사진은 물론이고, 영상 촬영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AF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보급 기류에는 또 AF 성능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적용하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ZV-1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에 특화된 기종으로서 AF 구동 속도를 영상에서 고속 표준 저속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고 AF 추적 감도도 민감하거나 표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상 촬영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AF 부분도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너무 기민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화면이 좀 어지러운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환경에 따라 또 촬영 목적에 따라서 빠른 AF가 필요할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전환을 원할 때도 그것도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사진과 영상 모두에서 굉장히 탁월한 AF 성능을 갖춘 기종이 되겠습니다.